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K-pop 보컬 코치 로타운입니다. 저희 채널은 항상 영어 자막을 준비해 두었거든요. 유튜브 자막 설정에서 영어 자막을 설정을 하시면은 영어 자막을 통해서도 저희 영상을 즐겁게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. 이 영상을 보고 재미가 있으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 그거 디스 Wish 1075. I have often dreamed of a far-off place where a hero's welcome will be waiting for me. Where the crowd will cheer when they see my face, and a voice keeps saying, "This is where I'm meant to be." Yo. Right where I belong. 와, 이제 원곡보다 조금 더 이제 샘여림을 좀 강조해서 이제 부르는 것 같아요. 이제 본인의 스타일 맞게 부르는 게 중요하니까 그렇게 부르면서 감정선의 유지가 굉장히 잘 되게 느껴지고, 그래서 목소리에 더 집중하게 만들어주는, 이제 그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 같고, 뭐, 짧게밖에 못 들었지만, 발성이 굉장히 잘 되어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. 표정 변화라든지, 몸의 움직임이 없이, 호흡이 안정적이고, 발음들이 정확하게 앞에 나와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, 발음에 대한 전달력과 이제 좋은 톤이 유지되는 게 확실히 느껴지거든요. 굉장한 이제 고수이신 것 같은데, 또한더더 들어볼게요. Down an unknown road 나온다. to embrace my faith, though the road may wander, it will lead me to you, and a thousand dreams would be worth my.
속이 다 시원하네. 일단은 이제 음의 길이라든지 호흡 타이밍 그리고 톤의 변화들이 굉장히 정확하고 빈틈이 없다는 느낌을 받거든요. 음정 뭐 발음 하나하나에 이제 본인 스스로 어떻게 불러야 되겠다라는 게 정확히 생각이 있고, 그리고 이제 굉장히 세밀하게 이 노래를 준비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. 발성적으로 봤을 때는 성구 전환이 확실하게 전환이 돼서, 보컬 체인지가 확실히 돼서 고음역에서도 안정감이 느껴지고, 그래서 놀랍고, 가수가 되고 싶은 사람들에게 뭐 교과서적인 교과서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영상이 될것 같거든요. 이 곡에서 어쨌든 킬링 포인트는 이제 키가 이제 바뀌고 전조가 돼서 마지막에 이제 코러스 파트 보면 이제 G5 음까지 진성음으로 이제 진성음이 나는 이제 느낌으로 그렇게 소화를 하고 있는데, 야, 그 음역대에서 이제 그 두성음을 유지하면서 부르고 있다는 게 정말 그 대단한 가수임을 입증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.